근데요, 아무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훅 놔도 그대로 퍼지거든요, 접시에.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떡하죠? 보통은 조바심이 나니까 아, 요리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꾹꾹 눌러서 안 넘어지게 담는데 이왕이면 생각을 조금 바꿔서 넘어져도 되는 그릇에 담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목하고 깊은 접시에 담아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요리를 담으실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소담하게 좀 소담한 그릇에 담아야 되겠네요. 생각을 바꿔야겠어. 넓은 접시에 푸짐하게 담을 생각만 했었는데 일부러 접시 사지 마시고요. 네, 다음은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예. 공기반 요리반. 자, 명품 요리로 보이게 하는 상차림 비법 두 번째입니다. 네. 여백의 미를 살려라. 이 미술 시간으로 점점 가는데요. 네, 그러네요. 근데 여백의 미라는 게 음식을 담을 때도 중요한가요? 음식을 담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여유롭고 이래야지 사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리를 담을 때도 약간 모자란 듯 여유롭게 담아주시면 드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나 한상권 아나운서는 양이 많은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또 여백이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여백보다는 푸짐함이 저희의 편견을 좀 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푸짐하게 담는 요리 갈비찜. 중에 하나인 갈비찜을 갈비찜 그냥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렇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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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먼저 시식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담아볼게요. 자, 이거를 좀 제가 편한 위치로 가져와서 자, 이쪽 치워드리죠. 냄새가 훌륭하죠. 어머님들이 보통 흔하게 가지고 있는 주걱, 국자 이거를 사용해서 담아주세요. 일단요, 그럼 보통 갈비찜 담으시는 거 뭐 안 보여드려도 되지만 일단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갈비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담으시죠. 그래도 여기는 좀 예쁜 그릇에 담아놓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갈비가 세워지니까 잘 담으셨을 거예요. 요거 한번 느낌 있게 담아볼게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소스랑 잘 어우러지게 해주신 다음에 두 개로 편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얹어주시고 또 얹어주시고 그릇이 좀 달라요? 그릇은 아니 좀 온폭하죠? 오목하고 넓은 괜찮은 오목한 그릇에 넓은 그릇에 이렇게 옮겨서 아까 샐러드도 그랬지만 살짝 켜켜이 이제 좀 얹어놓는 느낌으로 담으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담긴 다음에는 약간 집게나 잡기 편한 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에는 좀 깔아놓고 밑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기초공사를 좀 그래도 밑에는 잘 이렇게 해놓고 위에 이제 내가 어떤 재료들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니까 넘어갔네요. 자, 쌓아 올리는군요. 이때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올릴 때. 자, 이렇게 버섯도 들어가고 내가 이런 좋은 재료들을 썼다. 나 밤도 들어가고 버섹도 들어갔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국물이 남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에다 끼얹어 주시는 거예요. 국물들을. 의인하시는 요리 재료를 다 사랑하시면 생명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래서 국물을 뿌려 주세요. 자. 윤기가 자르르 도는 벌써 자르르르 돌죠. 그리고 요때 약간 은행은 같이 넣어서 졸여 주셔도 좋지만 색깔 위주로 뿌려주세요. 그러네요. 정말 밤이랑 색깔이 좀 잘 어울려서. 자, 이렇게 작가로요? 그리고 아까 쓰고 남았던 미나리 하나. 남은 재료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담아놨던 갈비찜을 이렇게 와, 너무 멋지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역시 좀 또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 텐데. 자, 먼저 처음에 그냥 어떠세요? 담았던 갈비찜과 새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담아놓은 갈비찜. 이건 정말 하나의 작품 같아요, 그렇죠? 이쪽이 더 예쁠걸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